노바케인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 네. 같이 또 하고 있는 놀토 때문에 생긴 뭐랄까 버릇 중에 하나인데 네. 가사를 좀 유심히 듣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들어보니까 한국어가 없는 것 같은데. 네, 한국어 없어요. 아 네. 영어 가사요? 진짜? 영어 가사예요. 아 네. 진짜로? 전 매 앨범마다 영어 곡을 꼭 하나씩 맞아, 넣었기 맞아. 때문에 네, 이 노래도 영어 가사고 이 곡은 또 라우브가 직접 작사를 해준. 어 제가 아는 그 라우브? 네 라우브. 외국 가수 라우브? 네 외국 가수 라우브. 오. 그래서 저도 네네네. 이제 라우브가 써줬다는 그 곡을 받고 이거는 고칠 데가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가사도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었고 가사 수정 조금만 해준 거 빼고는 네 그 라우브가 해준 그대로 진짜 썼습니다. 그래서 라우브가 썼다는 걸 이제 어차피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알게 되실 테니까 그러면 인터내셔널하게 또 그냥 그치.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고요. 맞아요. 아, 이 단어가 너무 좀 올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짜 뭐 세천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. 아니 세상 사실 네. 라우브하고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게 예전에는 네. 해외 아티스트하고 뭔가 아, 콜라보레이션을 그렇죠. 하면은 그렇죠. 많이 없었죠. 예전에는 많이 뭔가 없었죠. 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네. 그냥 기획된 느낌이었는데 네. 사실 라우브가 곡을 쓰고 키가 또 가창을 해가지고 그대로 네, 한다는 네. 게 너무 자연스러운 또 일종의 방법 네, 그렇죠. 같아가지고 네, 네, 네. 그 2년 전에 네. 한번 만났었어요. 아 그래요? 이제 라우브가 K-POP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회사에 갔는데 광야에서 초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스시 좋아하시는구나. 네, 네, 그래서 자기 지금 송캠프 참여하고 있다. 아, 네네. 오, 라우브가. 오. 그래서, 나도 하나 뭐 좀 있으면 줘요. 오. 남는 거라도 주더라고요. 그래. 네. 아, 그때 당시에 라우브가 키를 알고 있었어요? 어, 그러니까 되게 잘 알아요. 관심 많으시더라고요. 힙합을 관심 많으니까. 그러면 남는 곡 아니고 열심히 썼겠죠. 어, 그래서 저한테 네네.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라우브의 노래를 워낙 네.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. 사실. 네 맞습니다. 또 해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한 만큼 또 특별한 곡이 된 것 같고